뜯겠죠? 뜯, 아, 무조건 뜯죠. 지금 결과 약한 게 확실하니까. 아, 이거. 야. 꽉 찼네. 어우. 들어가자마자 끈덕끈덕하네. 아이고, 앞에서. 와, 이런 거구나. 그게 콩 비지. 알겠습니다. 그냥 안에 거 찼어. 앞쪽에서 막힌 거. 그쵸, 그쵸, 그쵸. 와, 젤리가 따로 없네. 와. 이렇게 많이 안 넣는데? 근데 저기네. 그냥 저 콩국수 국물육수. 거의 그냥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, 하수구에. 변기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. 지금 그냥 믹서기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지. 와. 이 정도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구멍이 나야죠, 이제.
이게 안 눌러지나요, 계속? 아, 다 끊어질 것 같아요. 그냥 저거 풀어놓다. 아, 깜짝. 아, 고민되네. 그냥 버려야 되나, 어떻게 되나. 아니, 조금씩 더 흘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어차피 돌려야 되니까. 아, 이거 양이 많은데. 어쩌나 했다, 이거. 와, 이게 그냥 배관이 꽉 차있던 거지. 일단 이것까지 버리면 될 것 같아요. 네. 나머지는 제가 물로 계속 하면 돼. 아이스 안에 많이 있어. 아이스 안에 많이 있어. 밀고. 예, 밀고 가니까 막히네. 끝에 좀 쌓이는 것 같아. 뻑뻑하네, 그게.
예, 보시다시피, 형님, 보세요. 아직도 남아있어요. 예, 배관 이렇게. 예, 이것도 다 제거를 해야 돼요. 일단 물을 틀어서 흘러 내려가는지 보고 안 되면 이제 또 돌려야죠. 저거 이제 로커를 바꿔가면서, 봐가면서 돌려야 될것 같아, 내심 보면서.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요. 이제 이렇게 꺾여서 네, 다 됐죠. 아, 네네네. 네. 여기가 왜 막히냐면 이제 섹스티아 구조라고 해서 다른 집하고 이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구조예요. 여기가 강간이 철로돼 있잖아요. 네. 여기가 잘 막히는 구조예요. 항상 뭐든지 물질수 잘 걸리는 구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 쌓였던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. 네. 예, 전 이제 경기 안 치면 되니까요. 예, 정리할게 이제.